이어서 대담 충북 충북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충북인의 김태중입니다. 여러분 고향 노래하면 어떤 곡들을 떠올리십니까? 월악산 탄금대사연 제천사나이 뭐 이렇게 이런 곡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타향에서 듣는 고향 노래는 단순히 노랫말이 아니라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담을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충북 충북인 이번 시간에는 무려 47년 동안 향토 음악을 작곡해 오신 백봉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삶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가운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15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던 소년이 47년 동안 고향을 담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고달픈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는데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유행가보다는 뿌리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작곡가 백봉 선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좀 지나가니까 바쁘 조금 덜한데요. 예. 그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예. 예. 47년 작곡하셨다고 제가 예. 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은 살기도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작곡을 하셨어요. 몇 곡 예. 정도나 되시나요? 제가 만든 노래가 한 900여 곡 됩니다. 900여 곡이요? 예. 아, 대단하신데. 대표곡이라고 그러면 어떤 곡들 좀 떠올리세요? 이제 대중가요로는 처음에 만들었던 노래들은 이제 사랑을 말자 하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그 노래 부담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노래는 우리 고향 노래입니다. 아. 그 중에 월악산이라든가 탄금대사연, 무심천년가, 송리산 예. 뭐 그 정도를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곡이죠. 예, 향토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목만 들어도 벌써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은 뭉클뭉클 떠오르는 것들이 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고향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있는 충청도 분들이 라디오나 또 아니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듣게 되면은 예. 뭉클 그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핑 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서울과 지방을 계속 뭐 왔다 갔다 해서 네.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현재 충주에서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고향이 충주셨나요? 예, 제가 원 태어난 곳은 이제 제천시 덕삼의 월악산이라는 아. 그 산이 있는 마을에서 아주 촌 아이로 태어났죠. 예, 제천 덕산이 원래 고향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충주로 넘어오시게 됐던? 예, 제가 이제 15살에, 그때 이제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가수가 되겠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아, 처음부터 작곡을 하셨던 예. 건 아니군요. 예. 처음에는 노래를 한 3년 했습니다. 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노래를 불러서 가수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가수를 접어버리고 이제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충주에 내려오니까 모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고향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이제 탄금대사연이에요. 아, 예. 수지
예예 40년 됐습니다. 아. 그분을 만나서 노래를 만들기까지는 한 45년 됐죠. 예. 노래를 정식으로 만든 건 40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충주와 연이 돼가지고, 충주나 뭐 제천이나 청주나 다 제 고향이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충주에 머무르게 됐었습니다. 아. 당시 좀 궁금해요. 서울로 네. 올라가서 예. 그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겠다고. 또 당시의 상황이 또 아버님 예. 그 상황이 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시니까 괜히 마음이 좀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산의 광부였고요. 광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직종을 많이들 하시는데 광산에 일하시는 분들은 노다지를 캐면 노다지 캤다고 한잔하시고 또 이제 노다지를 못 캐면 속상하다고 또 한 잔씩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큰 돈을 모치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을 예, 해서는. 그런데 예.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이 제가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남긴 것은 저와 우리 어머니만 남기고 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땅 한 평 없고 집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고생이 너무 많았죠. 그 시절이 노래를 시작하기로 했던 시기인가요? 이제 그 후에 이제 하게 됐는데 아. 제가 이제 그 덕산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는 그 연탄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무를 해서 떼야지만이 되던 시절이라 나서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하러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느 콩쿨 대회를 나가면요. 예. 그 어린 나이에도 1등 아니면 2등을 했어요. 아. 그래서 가수가 되겠다고 이제 예. 정말로 어린 나이에 서울을 무작정 올라갔죠. 몇 번 올로 다니다가 한복남 선생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예, 마침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던 그렇죠?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그분을 이제 만나면서 아. 제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복남 씨하고는 어떻게 만났고, 뭐 양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한복남 선생님은 도미도 레코트 회사 사장이면서 예. 작곡가고 작사하고 또 노래까지 하는 빈대떡 신사, 예, 예. 오동동 타령, 처녀배 싸공, 아주 수많은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유명할 때인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올라갔다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한날은 그 다방에 자주 나오시는 다방에 갔다가 예. 제가 착각을 먼저 냈죠. 그 예. 선생님들 거를.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착각을 내냐. 그래서 큰 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방에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가수가 되고 싶어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서 내 사정이 어머니하고 그래 산다 그러니까 어머니 잘 모시고 사는 것이 좋아하는 거고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말은 이제 그때 그 명함을 하나 받았거든요. 예. 그 명함 한 장 갖고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하루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올라갔더니 온 가족이 다 저를 아주 반가이 맞아줘요. 편지의 주인공인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있게 되면서 노래를 가서 부르게 됐던 시절이 있었죠. 아니 그렇게 해서 잘 풀렸으면 좋은데 작곡으로 변환을 예. 했단 말이에요. 참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그 노래방 문화가 생기는 바람에 가수 아닌 분들이 없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다들 가수신데 예.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 노래 잘한다고 자꾸 취입하라고 그러고 이러는 바람에 노래들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둔 것도 역시 그 경제가 좀 따라주고 또 실력도 따라줘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 노래 불러서 가수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나 굉장히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 그 어려운 것을 되도록이면은 그 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작곡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 계신 어머니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체 가난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예.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한 선생님을 처음에 선생님으로 모시다가, 예. 그 온 식구들이 저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아들을 저를 삼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들이 되셨구나. 예, 양 아버님으로 모시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가요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백봉 선생님, 그러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토 작곡가, 뭐, 고향 노래,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네. 고향 노래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노래들이 사랑, 눈물, 이별 같은 주제로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런 노래는, 잠시 반듯 했다가 없어지면은, 허공에 날아가고 마는 그런 노래가 돼요. 예. 그런데, 고향의 노래는 정말 어머님 품속 같고 따뜻한 그 친구의 우정 같은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고향 노래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만든 노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제 월악산 같은 노래가 달래강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남한강 선백리. 예, 근데 잠깐 남한강 선백리 말씀드리면요. 예, 예, 예. 1986년에 충주댐이 되면서 이제 그때 그곳에서 살던 그 수많은 분들이 숨을 대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애환을 담아가지고 남한강 선백리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런 것이 지금 그 남과 북이 우리가 갈라져 있지만은 북한을 마음대로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그 정도라는. 근데 강물에 묻어든 고향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몰민들의 그 애환인데 가끔씩 그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강물을 쳐다보면서 옛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남한강 선백리는 그분들의 애환, 그것이 담겨 있어요. 다른 것으로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 한 말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고 특히 가정 생활은 더더욱 어려웠었습니다. 네.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히트되는 곡, 소위 말하는 그 대중음악, 반짝반짝 뜨는 음악들을 좀 작곡을 했더라면 그나마 좀 여유의 생활을 좀 영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고향 노래 향토 음악을 고집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질문을 주시니까 괜히 제가 조금 마음이 뭉클한데요. 돈이라는 거는 사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돈이 항상 머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꽃감이 달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정말로 자 보람 있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고향 노래를 했는데요. 예. 저는 괜찮지만은 저희 집에 식구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아. 그런 것을 볼 때는 가끔은 마음이 좀 아프죠. 예. 그렇더라도 더 많은 대중들의 가슴을 달랠 수 있는 예. 방향을 잡아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900여 곡 작곡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얼핏 생각나는 단어들은 있어요. 예, 예. 한금대 사연처럼 아주 유명한 곡도 있고 화양동 예. 월악산 앞서 뭐 제천사나 얘기도 예, 했었는데 예. 특별히 정이 좀 가는 그런 곡들이 혹시 있는지요? 예, 정이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월악산이라는 노래에 정을 제가 갖추고 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악산은 신라 56대 경순왕이 예.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순국했습니다. 그래서 경순왕은 이제 왕건에게 무릎을 꿇었죠. 예, 예, 그런데 예. 그분의 자제분 딸과 아들이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이태자 그러는데 그분이 사실은 마이태자가 아니고 원래 이름이 김자 일자를 씁니다. 아, 왜 마이태자라고 그러냐면 나라를 고려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죄인이다 해가지고 예. 삼배로 만든 그 옷을 입어서 마이라는 게 삼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삼배로 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마이태자가 됐고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원도 금강산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집신의 삿갓을 쓰고 충주에 있는 예.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서 거기에 약사여대성을 만들었거든요. 그 남매군이 왔다 간 흔적이 예. 있는 곳이 월악산입니다. 아, 아.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인생이 왔다가 한 번은 떠나야 되는데 그 서름이나 아픔을 그 노래에다 실었습니다.
월악산이라는 노래에 애착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예. 월악산 지역이 또 태어나신 고향이기도 해서 예. 간다는 또 정의가. 더더욱 정이 가죠. 알겠습니다. 탄금대 사연이라는 노래비는 2005년도에 탄금대에 네. 세워졌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월악산이라는 노래비도 지금 뭐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노래비를 세우기 위해서 자리를 다 잡아놓고 예. 뭐 의자까지 만들고 뭐 나무도 심어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덕산에서 그 월악리가 있는데요. 예. 그 신륙사라는 그 절 바로 밑에 예,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로 인생을 지내오신 네. 50년 가까이 지내온 그 노래 인생자로서 네. 노래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영예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두 개씩이나 된다고 하면 감흥이 좀 남다르실 텐데 어떠신지요?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예. 강우리 장사 뭐 참 강우리 장사 그러면 청하셨습니다. 뭔지 예. 아십니까? 강우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박이니 뭐 이런 거를 이고 예. 마을을 다니시다 보면 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올 때 쌀이나 보리쌀을 줘요. 그러니까 그 이고 갔다 이고 오시는 그 어머님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더 좀 생각이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여러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감히 유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굉장한 그 참 눈물 어린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향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 향토 음악인 협회 예, 상임 부회장으로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계신다고 하는데 한국 향토 음악인 협회가 어떤 모임이고 어떤 조직인지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향토 음악인 협회가 1997년도에 이제 충주의 본부가 됐는데요. 아. 이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을 하는 모든 단체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저작권 협회라든가 가수 분과위원회 아니면 창작 분과위원회 예. 모든 그런 단체가 거기에 있는데 전국의 향토 음악인들이 모일 수 있고 한 것을 그런 단체를 만든 것이 충주에 한국 예. 향토 음악인 협회를 만들게 됐죠. 아, 그래서 97년이요. 7년도, 예. 11년 이제 됐네요. 예. 예. 진짜 말씀처럼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 다 집약도 예. 있는데 이 단체만큼은 충주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충주에 머물다 보니까 또 타이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향토 음악인 협회인데 예. 서울에 두고 향토라 그러면은 또 아. 맛이 덜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가요계에 종사하고 있는 작사, 작곡가 분들이 예. 우리 협회에 많이들 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매년 가요제도 하고, 이제 전국의 지부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실버 가요제라고 해서 어른들이 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 분야. 예, 그래요. 네. 참 실버 가요제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실버가요제에 접하게 된 것은 청주의 그 한국 부인회에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HCN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실버가요제가 그렇게 크게 그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2회 때 이제 우리 HCN하고 연결이 돼서 실버가요제를 하게 됐는데 정말 보람으로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충청북도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 자기의 모습이 나가고 또 이웃사람들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참 그것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HCN의 감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를 방송, 만든 사람으로서 예, 방송도 예. 방송입니다만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더 아주 맛깔나게 그런 가요제가 또 이렇게 꾸려지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예,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92살 잡수신 이윤관 선생님이라든가 예. 남백송, 금사향, 명국한 예. 수많은 그 원로분들이 오셔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시기도 했죠. 예. 네. 실버 가요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네. 지금도 지역의 향토 가수들 배출에도 또 공을 들이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작년 저작년도에 이른 대신 예. 오신혜 씨라고
그분이 이제 취입을 하게 됐는데 인성은 70부터.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정말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르면서 예.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70의 고려장인데 에이. 70의 가수가 되겠다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은 세월입니까? 예. 네. 하여튼 뭐 큰 일을 하시면은 틀림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나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작곡을 안 하셨다면 네. 안 하셨다면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쯤은 아마 어디 미화원을 하든가 어디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가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진 게 없었으니까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복남 선생님 같은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있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그래도 후원해주고 예. 마음으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작곡가라는 이름이라도 남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따지면 50년을 놓고 봤을 땐 3년 정도 남았는데 결국 뭐 거의 50년의 작곡 생활, 뭐 노래 인생을 사셨습니다. 네. 특별히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고마운 분, 아까 뭐 한복남 같은 아주 뭐 유명한 분이기도 예. 하셨습니다만은 계시인지요? 우리 가요계 쪽에 이제 선배님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러냐면 제가 그 어렵게 가요계에서 종사를 할 때 참 배고픔을 그래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갈대의 순정을 만드는 뭐 오민우 선생이라든가. 갈대의 순정? 예. 아, 우리 아버지의 애청가. 그러세요? 삼천포 아가씨를 만든 송은선 선생이라든가.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고장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청원군 이쪽 어딘데요. 사랑은 계절 따라라는 노래 있죠. 여름에 만난 사람 가을이면 떠나가고 하는 박건 씨가 부른 노래를 작곡한 민인설 선생님이 우리 고장에 와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그분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제가 어려울 때 많이 감싸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 생각이 나는 예. 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네. 보답을 하는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예. 지금 뭐 옆에서 뵈도 굉장히 뭐 건재하신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특히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계획을 잡으신 일이 있다면 이 기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노래를 만드는 인생으로 거진 50년을 살았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대로 돈과는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의 노래 중에 아직 못 만드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900곡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예, 부족한 노래가 예. 있으세요. 근데 예. 우리 고향 쪽 충청도로만이 아니고 전라도 쪽에는 무등산이라는 노래, 한계령, 치약산, 예. 진주아가씨, 예.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서천아가씨라든가 예. 이런 노래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 우스운 얘기인데 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예. 고향을 미국에다 두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 예.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한국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고향 노래를 더 좀 만들어서 정말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정감 어린 그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예.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많은 예. 사람들의 좀 심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락산 난강물이
희미한처다 천냥사진 한이설인 1300인 나는 아느냐 아바마마 그리움을 나의 불에 심어놓고 떠나신 우리 말 좀 해다오 그대의 소식을 흘러가는 척으로만 바의 태자 독주공주 한 많은 사연 너는 아느냐 하늘도 부끄러워 집신에 삭아 쓰고 걸어온 하늘제를 오락사나 오락사나 말 좀 해다오 그림의 소식을 충북인 이번 시간에는 47년 동안 50년 가까이 향토 음악을 고집해 오신 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다양한 삶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더 많은 곡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 충북 충북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